요청 주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로라님이 지금 질문 던져주셨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적어주세요. 어떤 질문이실까요? 편안하게 그냥 질문해주세요. 오늘 따로 뭐 제가 기준을 정한 건 없는데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방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상생과 상극 중에서 보통 상극으로 알고 계신 거 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천간에서 좀 극을 이끌고 있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본인에게 과연 안 좋기만 한 글자인가? 그 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오행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사주가 그만큼 열심히 경쟁을 하게 되고 원동력이 되지는 않는가? 그걸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방제를 저렇게 정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에 태어나거나 봄에 태어나거나 오르라님 적고 있는 사이에 약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봄 다음 여름이 와요. 어차피 가을이니까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겨울하면은 해자축 중에서 가장 추운 게 이 자잖아요. 이 자가 천간에 연결되는 게 바로 계수예요. 계수라는 것은 가장 추운 에너지고 춥다라는 것은 뭐냐면 춥기만 추운 것이 아니라 바로 수증기. 수증기는 추울 때 우리가 입김을 후 내뱉는 것처럼 너무 건조하면 감기가 오잖아요. 마르지 않도록 우리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거. 피부도 건조하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습도, 또 좀 촉촉하게 만드는 거. 습기? 습기가 좋겠네요, 습기. 우리 왜 화장할 때 미스트 뿌리잖아요. 스킨로션 뿌리는 거, 그 미스트 역할을 하는 거. 이 습기가 있어야지만 봄과 가을이 아주 편해져요. 그 역할이 바로 계수가 하는 거예요. 임수가 아니라 계수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계수를 가지고 봄에 이 목의 에너지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 계수와 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주 구조에서 따뜻한 에너지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태양빛이죠. 태양의 열기. 그게 바로 병화예요. 그러면 봄, 여름에 습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역시 봄에도 계수가 또 여름에도 계수가 유지가 사실 잘 돼야 편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 이 원리거든요. 사주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기본 원리는 쉬운 것처럼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또 사주 구조를 가지고 대해보면은 참 이게 또 읽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죠. 아, 오르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주셨네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좀 볼게요. 계절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오르라님 보실 수 있도록 글을 좀 적을게요. 올해 6월에 회사가 갑자기 정리되고 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7월에서 9월까지 쉬면서 보냈는데 이걸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0월 21일부터 제안받은 회사로 이직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취미 삼아서 하던 건 유튜브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올려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저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글자 올려주시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저랑 또 같은 개미월, 미월이시네요. 아, 미월이면 또 치열하죠. 미월이라는 것 자체가 좀 치열하고 지금 임신일주라고 적어주셨고 오픈해주신 글자가 을이고 여기가 또 기토네요. 보자. 이분이 아 출생시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버리시면은 이렇게 또 저버리시면 아 그러시구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되죠. 여기가 11번째니까 여기시겠네요. 그죠? 아 이거예요. 일단 프라이버시니까 네 자리는 비워두죠. 프라이버시니까. 자 일단은 질문을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풀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느긋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쉬셨다고요. 올해 쉬셨다 했고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한다. 아 이게 유튜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취미로 유튜브를 한다 어쩐다 하시는데 최근에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구글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상황이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독과점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찢어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또 아주 궁금해지는데 제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어요. 구글 그 설립 일자랑 그걸 좀 보면은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은데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유튜브도 지금 시작한 지 꽤 오래 되잖아요. 횟수가. 그래서 너무 거기에 사업화 전략을 몽땅 올인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른 플랫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어떤 부분을 신기하실까? 자, 어쨌든 뭔가 지금 하시는 게 이제 프리랜서나 사업화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사업화가 되는 건데 회사가 갑자기 정리가 되셨다고요. 이게 갑진년의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사주를 한번 보세요.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설명드리다 말았잖아요. 여기 지금 습도가 있어요. 물론 흡수는 잘 안 되겠죠. 흡수는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개미월 가진 사람들의 참 비애긴 한데 이 속에는 뜨거운 정화도 있고 이제 을목도 있고 기토도 있어요. 이게 출생시가 이게 맞다고 하신다면 거리는 떨어졌지만 일단은 멀게 지금 나와 있고 자 여기 비즈니스운으로 쓰고 계신 게 미월이기 때문에 항상 치열하죠. 인정을 받네 못 받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은 뻗어나가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신유 가을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 기토와 개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토와 수가 서로 이제 이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게끔 항상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항상 참 고분분투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늘려가시는 분이신데 이게 사막이란 말이에요. 이 미월이라고 하는 우리 조토라고 불러요. 마른 흙이라고 하죠. 항상 변화변동이 많습니다. 내가 회사를 잘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이사를 간다거나 갑자기 합병되는 일이 있다거나 다른 회사로 쪼개지는 일이 있다거나 내가 있는 포지션이 변하거나 팀이 변동이 된다거나 내가 앉아있는 이 포지션이 일정하진 않아요. 이게 계절에서 끝 글자이고 사오미 그리고 이 신이라는 건 어차피 화가 마무리되면서 넘어가기 직전의 글자이긴 한데 내 인생은 평탄하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성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띠자리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 일단은 남겨놨는데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경신금이 오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이면 지금 진에 이걸 지나서 4, 5미로 쭉쭉쭉쭉 뻗어가실 건데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걸 하시려면은 적어도 한 2030년까지니까 한 6년 정도 좀 고생하실 각오는 하고 덤벼드셔야 돼요. 가장 안정적인 건요. 일단 기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찾으셔서 거기를 그냥 생활비 버는 용도로 직장을 일단 우선 다니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일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22년도에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신의 한 수가. 22년도가 이민년이었거든요. 임수가 있었던 해예요. 22년도에 만약에 시작을 하셨다면은 투자는 돈만 엄청 부담이 됐던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무리한 투자가 시작되는 해가 되어서 이걸 수습한다고 올해도 계속 카드 발급하고 대출받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때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올해가 24년도잖아요. 갑진년. 근데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인데 이 을사년은 확장을 할 수 있는 해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시고 아끼면서 건너가야 되는 해거든요. 아, 여자 맞으시고요. 네네. 그냥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회사를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당장 창업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의탁할 수 있는 거.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부모님이 어떤 가업을 하고 계세요. 가내 수공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 농업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잠깐 가서 당분간은 이 일과 병행을 하면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뭐 유튜브를 하건 뭔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은 수익으로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경금이 올 때까지. 대운도 지금 제가 계산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글로벌하게 가시려고 한다면 꼭 유튜브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 아마존을 가지고 하시던 아니면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하셔도 되고 동남아를 노리셔도 되고 전체적인 거는 일단 개인적인 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이게 기유시를 달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임신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포지션이에요.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밤새워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거의 나는 1등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아요. 개미월이라자 하셨으니까 같은 개미월 생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작가분이 한강 작가분이 큰 상을 받으셨고 이런 상복이 있는 사람들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고요. 제가 그분 사주는 모르지만 네, 비유를 드리자면 저 미라는 게 어차피 한 계절을 지금 마무리를 짓고 이 속에도 지금 습도가 있지만 여기도 지금 습도가 있어요. 임수
개수습도는 아니고 본인 자체도 지금 임수고 또 을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또 담고 있잖아요. 을목이 또 여기 있어요. 목도 있고 여기 좀 적어놨잖아요. 정화, 을목, 기토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여기서 정화만 천간에 드러난 게 없죠. 근데 이 정화는 필요한 에너지이긴 해요. 여기서. 이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름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라는 거를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뭐 어쨌든 답을 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정도의 치열한 상황이 있는데 그 치열한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한 10억 정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최고가 아니면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직장 다니시게 되면은 늘 인정받기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은 많은데 페이는 적고 그게 이제 미월생들 대접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하는 게 편하긴 하죠. 내가 하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벌어도 직장 다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옆에서 놀고 있는 내 월급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 빠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습도가 유지되시는 분이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다른 회사라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과금, 생활비, 핸드폰비 이런 중요한 돈들, 고정비 이거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뭐 24시간 일시키는 회사는 없으니까 주말이랑 저녁만큼은 본인이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쵸. 지금 또 올려주셨네요. 그동안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는 아직 취미처럼 이어가면서 고민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미호생분들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을사년은요.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을경이 오기는 해요. 이렇게 을이 왔으니까. 하지만 이 아래로 오는 게 이게 사화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돈을 까먹으면 까먹었지 더 벌 수 있는 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거기다가 임신을 갖고 계시니까 또 사신이 또 형이 있죠. 형. 뭔가 이제 구설수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 벌이게 되면은 리뷰 하나에 울고 웃고 막 하나에 막 영향 크게 받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라이브 방송이라서 제가 좀 아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을사년에 사유가 오면 또 아래로 또 금행동을 하니까 자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투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도 24년도에 질문 들고 오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22년도가 아니라. 네, 개인 상담 필요하시면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제가 달아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신청 주세요. 지금 주말이니까 딱 또 시간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다행이네요. 어차피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큰일 나요. 우리 미호생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깜빡 잘못하면은 갚아야 될 돈 때문에 허덕허덕 할 수 있고 내 꿈을 또 놓칠 수가 있고 이런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아까 이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거 개수라는 습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봄, 여름 이렇게 따뜻할 때 태어나셨던 분들 물론 이제 병화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이 습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짜증이 많이 늘 수가 있겠지만 살아가는 생명들에게는 습도가 정말 중요해요. 미스터 칙칙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쩍쩍 갈라지지 않도록 좀 올라가 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오로라님은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생각이 깔끔하게. 연두비님 지금 계세요? 나가셨나 보다. 네, 골드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멤버십 분들은 일단 우선순위로 제가 해드리고요. 오늘 규칙을 하나 정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 방 규칙을 하나 정할게요. 일단 우선순위는 멤버십 분 우선으로 해드리고요. 그럼 먼저 받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닌 분들은 어차피 구독자분들이시긴 한데 여기 채팅창에 그 달러 표시가 있어요. 채팅창에서 후원금 쏘아주시면 우선으로 먼저 라이브에서 고민 같이 확인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사님도 어서오세요. 애님도 어서오세요. 또 있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먼저 준비를 하시고 다음 일에 대해서 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존 일을 완전히 퇴사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다가 건너가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기존 일을 접는 거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채팅 좀 올라오는 거 봐서 진행할게요. 없으신가 보다. 질문하신 분 또 계세요? 질문자 없으세요 이제? 다들 어디 놀러 가셨나 보다. 없으시면 그냥 경쟁력? 아,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경쟁력은 상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뜨겁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4, 5,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4, 5, 미, 월에 내가 태어났다. 여름이라고 뜨겁고 이걸 이제 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조 한글로 쓰면 조토거든요.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게 뜨겁죠. 뜨거우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 5, 미, 신월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양력으로 8월달. 여기가 5월, 6월, 7월 이렇게 8월까지. 8월 초에 입추가 들어오잖아요. 실제 9월 한 20일, 23일 이때가 이제 추분이라고 해서 이 추분 전까지가 더워요. 실제 9월 엄청 더웠잖아요. 이번 9월에도. 그래서 8월까지를 끊어서 봤을 때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음료를 찾을 때 뜨거운 음료를 찾기보다는 좀 시원한 걸 많이 찾아요. 실제 찾을 때. 물, 시원한 거, 얼음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같은 거. 그리고 여름에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불을 덮는다 그런다면 이불을 발로 차요. 발로 차요.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잘 때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불을 끌어안고 이불이 저쪽 가 있든지 머리에 가 있든지 여기 밑에 가 있든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몸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배가 나와 있든지 허리가 나와 있든지 막 다 나와 있어요. 4월, 4, 5, 미 신월생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콜라, 시원한 탄산음료, 얼음 탄 거, 레몬수, 차가운 거, 좀 얼음을 탄 거 이런 걸 이제 여름이 아니라도 많이들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주 구조가 굉장히 물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천간에만 물이 동동동동 떠 있고 그러면은 입이 좀 자주 마르고 입이 또 자주 마르니까 물을 또 찾게 되고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 배변도 좀 원활하지가 않죠. 배변 기능 자체가 뭐 변비가 있든지 아니면 차가운 걸 갑자기 먹었을 때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설사 같은 게 생기든지 재밌죠. 한사님 감사합니다. 15,000원 지금 올라왔네요. 고맙습니다. 네 한사님 질문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러블리하게 이렇게 그려놓을게. 샤방샤방. 질문 올리실 때 여기 뭐 띠나 시같이 막 디테일하게 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빠지면 안 되는 게 태어나 월. 그리고 일간 정도는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기둥 하나 빼고 주셔도 되긴 한데 상관없다 그러시면 전체 주셔도 상관없고요. 아 오르라님 아직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골드키님 이거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이해 못했어요. 아 저거 답글 기능이 있군요. 신기하다. 저 처음 써봤어요. 우리 그 메신저에서 쓰는 것처럼 답글 기능이 있어요. 네, 한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요. 내년에 이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주에 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력 4월인 거죠? 양력 4월 맞나요? 진월생이신가요? 그러면 경신 일주라고 하셨고요. 이직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주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절기로 보는 거라서요. 일단은 진월생이시겠네요. 자, 그러면 한샤님은 이렇게 적을게요. 한샤님. 자, 이직. 자, 이분은 이 진월, 다행히도 진월이라고 하는 요 월에 태어나셨는데 이 속에 을목, 개수, 무토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을목이 있습니다. 일단 띠는 모르겠지만 이 띠의 천간과 합을 하는 그 글자가 여기서 진월에 이 월간으로 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을목을 제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이게 내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진월생으로 태어나신 게 80%예요. 일단 여기서 질문을 해결할 수 있으시려면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라는 것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뚜렷하게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금으로 거기다가 경신이라고 하는 이걸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 속에 있는 이 개수가 아까 제가 다른 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습도, 미스트 칙칙 뿌려주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거나 이런 게 갖춰질 수 있게끔 이 개수가 망가지지 않아야 되고 그게 내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주 연가 시에 들어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운에서 그냥 보충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한샤님이 원숭이 띠예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그러면 금이 또 강하시네요. 그죠? 여기 또 적을게요. 알려주셨으니까. 어쨌든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냥 비슷비슷한 직군으로 가고 싶고 뭐 크게 상관없다 하시면 이직을 하셔도 관계는 없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한 이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26년도에 병원연이라고 하는 해가 오거든요. 이때 가셔도 돼요. 이때 가신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금이 많다는 게 지금 이 습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글자들이거든요. 이 속에 임수가 지금 들어있고
원숭이 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원생이기 때문에 봄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을 때 뭔가 새로운 분야로 가고 싶을 때 이런 거는 일을 잘 벌릴 수가 있고 또 잘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하지만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되고 미월생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월생답게 최고가 돼야 되고 최고의 그룹에 항상 속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준비를 어정쩡하게 하시면 아예 시작도 말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작했을 때 뒤로 가기가 잘 안 돼요. 지금 24년도잖아요. 갑진년에 지금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25년도가 을사년이 와요. 그러면 이 습도 유지하는 게 이제 깎여요. 여기서부터 습도가 깎인단 말이에요. 26년도는 병원년이 올 거예요. 이게 병원년이 오고 27년도에 정미년이 와요. 그럼 4, 5, 미로 이렇게 더운 계절을 지나가게 되실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이직을 하시게 되면은 1년 안에 또 다른 곳을 찾으려고 내가 더 갈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좀 더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하신다거나 좀 더 다른 전략 속에서 무기를 좀 더 갖추신 다음에 저는 26년도에 좀 더 유리한 방향을 가지고 이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거죠. 네, 한사님. 좀 읽어보겠습니다. 진시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또 글자 주셨으니까 진시라고 주셨어요. 자, 일단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이거 그냥 빈칸 남겨놓을게요.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고민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적어줬어요. 그 자격증을 갖춘다거나 무기를 갖추는 방법은 참 많죠.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닌다거나 어떤 라이센스를 갖춘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걸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월달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과정을 선택을 하셔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고 25년도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과정을 완성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걸 무기로 갖추게 되는 누군가에게 아, 나 이 정도면 실력 인정을 받을 만해 라고 그걸 인정을 받은 다음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26년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건너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내년 되면 오히려 더 시작을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수 있어요. 을사년 상반기에 양력 6월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사님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적어놓을게요. 아, 여긴 댓글 기능이 없네요. 만약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은 을사년 동안 다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 완료가 되셔야 되는 게 26년도 끝나기 전까지 26년도 끝나기 전까지 그게 시험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내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셔도 되는 거죠. 시험을 올해 치시던 내년에 치시던 26년도 상반기에 치시던 어쨌든 26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그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직에 관련된 시험일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을 내년에 치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게 어차피 한샤님은 저 사주가 맞으시면 일이 엄청 많아요. 새로운 곳에 가셔도 일이 엄청 많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또 안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지금 이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많은 일들 때문에 그냥 꿈속의 희망상황처럼 해보지도 못하고 아, 다시 또 내년으로 미루자.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그게 또 미적미적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지금 이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 결과를 보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24년도잖아요. 적어도 대운이랑 계산을 해보면 한 7년 정도는 한사님이 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에 뭐 직급이 될지 아니면 어떤 포지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7년이면 딱 맞겠네요. 횟수가. 아, 네네네. 지금 조금 늦게 올랐는데 네 이해하셨다고. 짧아도 6년이고 길어도 7년 정도예요. 2030년 빠르면 조금 걸리면 2031년 그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원하시는 포지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올해나 내년에 만약에 이직을 무리하게 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시험도 치지 않고 전문성도 아직 갖추지 못하셨는데 26년도 오기 전에 그냥 이직부터 덜커덕 해버렸다. 그러면 다시 또 고만고만한 회사로 또 옮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그래도 이해가 빠르시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지 말씀을 한번 더 추가로 드려보자면 이게 진이 두 개나 있었잖아요. 진이 원숭이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신자진 운동을 해야 원래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 진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걸 지금 두 개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하나가 여기 월에 있는 진이에요. 한사님 입장에서는. 그 되돌이표처럼 해봤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봤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얘기는 지금 갑진년을 맞았을 때 내가 이게 시작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월을 쓰고 있는데 갑진년을 맞으셔서 이 속에 을목이라고 하는 이 재성 활동이 변동이 생기는 거고 또 계수라고 하는 또 상관성이 내 직장일을 계속 머뭇머뭇 멈추게 하는 거고 또 무토라고 하는 이 인성이 그게 지금 한사님이 말씀하신 시험이에요. 시험도 되고 직업에 대한 고민도 되는 거예요. 이 무토에 대한 이 진진끼리 지금 만나서 진진이 서로가 서로를 너 돌아갈래 말래 이렇게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병화를 가진 다음에 쟁취를 한 다음에 저는 가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점이 26년도예요. 그렇죠. 지금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고 또 다른 이직을 생각 중이라 길게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요. 어차피 이직하시면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기서 또 커리어를 쌓으실 거니까 커리어를 쌓기 좋은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좀 갖추고 가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거기서 적응하시는데도 거의 1년을 걸릴 거고 새로 또 배우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실력을 갖추고 가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정도만 더 고생하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장기적인 결과를 아마도 맛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혹시 뭐 멤버십 분 또 들어오신 분 계시거나 아 오로라님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직에 대한 게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직에 대한 문도 많이 좁아질 거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큰 회사들에서 좀 변동이 많을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 이미 외국에서는 팀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 회사 자체가 갑자기 변동이 생겨가지고 짐을 싸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직도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내년에 죽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좀 올라가 볼게요. 오늘 채팅창은 조금 조용하네요. 네, 기준에 맞게 글 올려주신 분들이 또 계신지 좀 볼게요. 아까 오로라님은 봐드렸고 아, 오늘 상극에 대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다. 한사님은 지금 드러난 글자가 토하고 금이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뜨거운 글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 사오미나 병정화가 올 때 무기를 갖추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겉으로는 좀 힘이 들어도 그래서 일이 많은 게 오히려 본인에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질까요? 오늘 조금 짧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봐서 제가 공지대로 또 올려볼게요. 또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극에 대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 방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라이브가 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같은 비슷한 방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